전반적으로 만사 조심해라. 특히 주변인과의 분쟁, 자존심 세우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난다고 다 말해서도 안 되고요.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이제 용띠분들 신년운세 또 알아볼게요. 네. 용띠분들 이제 전체적인 키워드를 딱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세대를 상관없이 나이별이 아니라 전체 용띠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만사 조심해라. 만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상관없이 용띠이신 분들에 속하는 거예요. 야, 특히 주변인과의 분쟁, 자존심 세우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난다고 다 말해서도 안 되고요.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좀 강제적인 게 있는데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는요 내가 좋으라고 잘되라고 해준 조언을 상대방이요 이렇게 비틀어서 듣습니다. 그게 용띠분들의 운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에 좀 이렇게 좀 참견하고 막 이런 거, 참견이라기보다 좋은 일을 해주신 조언, 조언 같은 거를 하시더라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운이 조금 무겁게 가라앉는 해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큰 돈을 움직이시는 거 조금 좀 심사숙고 하시고요. 또 지금 돈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 현상 유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키워드입니다. 22살 경진생, 전체적인 키워드에 떴듯이 22살은 특히나 구설 시비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서클 내에서 아니면 같은 학과 내에서 이 동료 선배 선후배들 간에 이 말조심, 그 다음에 34살 무진생 분들 문서에 이동을 하실 일이 있으시거든 좀 심사숙고해서 신중히에 옮겨라 이래요. 그리고 현상 유지에 대한 거 잘 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큰 변화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46살 병진생 재물은 따라줍니다. 그런데요 많이 예민해지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집으로도 회사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경성 질환, 두통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이런 목 근육 같은 것도 자주 풀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금전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58살 갑진생 분들 명예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진생 분들 중에 여자분들, 남자분들을 막론하고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선산, 산소가 있는 자리 아니면은 고향 집 아니면 본가 예, 이런 곳에 수리, 변화, 문서에 또 뭐 이런 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역시 그때도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집에 수리를 하실 때 올해 건드리면 안 되는 방위들 나이별로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 예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0살 임진생 분들 건강이 악화가 되실 우려가 돼요. 기존에 몸에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특히 그 지병이 더 안 좋아져서 곤욕을 치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올해는 몸관리,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올해가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용띠분들 올해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된 무거운 이런 한 해인데 조심하라는 게 너무 많아. 사람 조심하라는 거는 다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 중요한 공통적인 키워드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쪽에서 알고 조심을 하시면 면회가는 것도 커요. 그러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 오늘도 역시나 또 천왕사 천왕 할머니가 우리 용띠분들 그 무겁게 가라앉은 운들을 조금은 뛰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막 또 기운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뵙겠습니다.